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진주 사천과 밀양 거제에 지정된 세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조속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거제시 사곡만에 건설되는 381만 제곱미터의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24개 조선해양플랜트 업체가 입주를 희망해 198만 제곱미터 52%는 분양이 끝나 출자금을 낸 상태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도 입주 업체를 찾지 못하는 타 시도와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진주와 사천에 걸친 165만 제곱미터의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이곳도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 항공우주 산업체인 카이를 비롯해 8개 중추기업이 입주 MOU를 체결하는 등 33개 업체가 유치됐습니다. 165만 제곱미터 규모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허허벌판으로 나노산업의 불모지인 이곳에도 50개 업체가 유치됐고 115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 동부권 지역 또 서부권 지역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확정된 국가산단의 남은 걸림돌은 행정 절차를 단축시키는 것. 경상남도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해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가산단 그 조율할 수 있는 총괄기가 있는 국가산단 추진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바뀌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남의 세계 국가산단은 문화재 조사와 정부 승인 등 8단계의 절차를 더 거친 뒤 토지 보상을 하고 착공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안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고 2016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창원시 대산면의 한 국도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30살 배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커브길을 돌던 중 급제동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창원시 여좌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제곱미터 주택 내부가 전소하고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거실 쪽에서 불길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낮을 경우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이 대학의 교수 3명은 지난해 학과 제자 8명을 평소 아는 기업체에 허위로 취업시켰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제 취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입 여부를 살피기 때문에 교수들이 대신 수개월치 보험료를 냈습니다. 감사원이 그거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종료된 부분에서 가짜부터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창원대는 채용 근거도 없이 총장의 결정으로 졸업 예정자 23명을 학내 인턴 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학 인턴 사원은 길어야 1년짜리 채용으로 도내 다른 대학들 역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턴을 쓴다 이런 근거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대학에도 없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따오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하면서 이게 1, 2%가 당락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학교는 졸업이 예정된 학생 78명을 자신의 대학으로 편입시켜놓고 취업자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학의 취업률은 1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학생 모집에서부터 취업까지 그거는 거의 생존 초기예요. 사립대학은 자리에 뺏고 날아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취업률을 부풀리게 했다가 교육부에 적발된 대학은 전국적으로 69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기준이 취업률이 되다 보니 대학마다 취업률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취업이 잘 안 되는 비인기 학과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이 낮다며 대학 측이 철학과를 없애기로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해당 학과는 지난해 폐지가 결정되면서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모멸감도 느껴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이 대학도 불어불문과와 물리 등 6개 학과에 대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교수회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현재 학과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10여 곳. 대부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사립대입니다. 취업률이 한 해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51%가 안 되면 부실 대학으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이제 평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획일적으로 이제 모든 대학이 그 기초학문 관련된 학과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대학 학문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취업률과 연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취업률 부풀리기와 비인기 학과 고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은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별한 눈비 소식도 없고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1.6도,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 꽤 추운데요. 낮 동안은 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단 이번 주말에도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김해와 창원 등 5개 시군에서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말을 맞아 산행 가시는 분들은 작은 불씨 하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 오전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밀양 9도, 양산 1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과 합천, 함양과 남해에서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추위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7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큰 추위가 없겠는데요.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린 뒤 새해 첫날 다시 찬바람과 함께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52살이 넘는 과장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450명 가운데 절반인 200여 명이 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수주 부진 등 경영 환경 악화와 인사적자 해결을 위해 희망퇴직을 추진했고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2년치 통상임금과 잔여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전면 재보수에 들어간 3.15 기념관이 다음 달 다시 문을 엽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3.15 기념관을 개보수 중이며 시험 가동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보수 사업의 중점 사항은 주이용객인 초중고 학생을 위한 3.15 교육관과 어린이 체험관, 다목적 학습관을 만드는 것으로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김해 지역의 제조업체 수가 사상 처음으로 7천 개를 넘었습니다. 김해시가 제조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월 현재 모두 7,053개로 2010년보다 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자 수도 83,296명으로 2010년보다 7% 정도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 안산 1,400여 개에 이어 김해는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50인 이상 업체 수도 올해 243개로 2010년보다 82개 사가 늘었습니다. 경남 대학들의 정시 모집 결과 취업률이 안정적인 학과들이 대체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5.11 대 1을 기록한 가야대는 물리치료학과가 11대 1, 간호학과 7.44 대 1, 경찰행정학과 5.5 대 1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3.39 대 1을 보인 경남과학기술대는 식품생명공학 10대 1, 기계공학과 8.09 대 1, 동물소재공학과 7.13 대 1을 보였습니다. 3.23 대 1인 경남대는 스포츠학과가 6.27 대 1, 토목공학과 5.08 대 1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창원 1텔레비전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KBS 창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고 모바일 앱인 플레이어 K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도 창원 홈페이지와 KBS 뉴스 앱,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